가족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화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아빠에 대한 불만이 많아 함께 외출할 때도 시큰둥하기만 했던 찬아기가 힐링견 입양 후 아빠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특별한 나들이에 나선 정흥책 씨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새 가족을 맞아 아빠 정흥책 씨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 야, 좋네. 어때? 하나가 경치 좋지? 우리 별이하고 대박이 같이 이렇게 바닷가로 가족끼리 캠프 왔습니다. 힐링견 입양맞이 캠핑을 기념해 가족사진 촬영은 필수. 찬아기가 중학생이 된 후 첫 나들이어서 그런지 가족 모두 무척이나 들뜬 모습입니다. 이게 멋있죠? 잘 나세? 네. 너무 잘 나왔어요. 자, 한 번만 더. 찬아가. 아빠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찬아기의 표정 역시 많이 밝아졌죠. 진짜 밝았어요. 아빠의 철저한 준비로 진행된 네 가족의 식사 시간. 바비큐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목살이죠? 다 익은 것 같은데 맛 한번 볼래? 살뜰히 자녀를 챙기는 아빠 정은채 씨의 훈훈한 분위기를 몰아 어느덧 네 가족의 식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적을 깬 찬아기의 한마디. 엄마, 이거 용돈 좀 올려주세요. 어떻게, 아, 왜 올릴게요? 왜, 왜? 강아지 키우니까 대박도 사야 되고. 용돈을 올려달라는 요구에도 엄마는 오히려 즐겁습니다. 용돈을 올리려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좀 많이 없어요. 그 강아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은 조금은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역시 그간 부자간의 대화 부재로 마음고생한 날이 상당했었는데요. 힐링견과의 만남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가족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개 기르면서 아빠 마음도 이해를 좀 하겠죠. 새 가족이 생긴 뒤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아빠와 아들. 얼어붙은 부자 관계가 눈 녹듯 사라질 날을 기대하며 더욱더 가까워지는 노력을 해봅니다. 기분 좋은 변화에 가장 설렌 건 당연히 아빠 정흥채 씨입니다. 뭔가 함께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서로가 좋은데. 힐링견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첫 걸음을 뗀 정흥채 부자. 앞으로 두 사람이 더욱더 돈독해질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이제 더 이상 유기견이 아닌 힐링견으로 거듭날 생생정보통. 사람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KBS 생생정보통 희망 프로젝트 유기견과의 동행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또 쏟아지는 맛집들, 그 속에 숨은 진정한 맛집은 어디에? 만든다고 좀 아 좀 나가 좀 나. 방귀자 나도 좋다. 냉철한 눈, 뛰어난 미모, 이어 있는 맛집 찾아 출발. 아니 오늘은 어떤 맛집이길래 이렇게 줄이 늘어섰어요? 어? 아주 날도 추운데 뭘 그렇게들 기다리는 거예요? 30분 정도 넘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기다려서 왔어요. 기본 30분? 57번 손님! 58번! 운 좋게 벌써 한 자리 차지한 손님들도 보이고요. 저희 1시간 반 기다렸다가 들어와서 먹는 거거든요. 저희 번호 부를 때 마치 로또 번호 정리인 것처럼 저희요! 다들 그냥 지대로 신병이 났어요.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한 잔 기울일 때마다 입맛이 더 땡겨. 그야말로 다들 폭풍 젓가락질. 아이고 이거 껍데기까지 뒤집었어요. 입에서 좀 퉁퉁 튀는 맛? 짭조름한 맛도 나고 지금 바다에 왔어요 저는 이미. 바다에 빠져있는 것 같네요. 이 집의 정체가 뭐길래? 여기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어요, 해산물들. 이게 바로 이 집의 살아있는 메뉴판! 살아 숨쉬는 오늘의 메뉴들!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 싱싱한 제철수산물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진다는데요. 오, 바다의 맛이 한가득 보였어요. 특히 이 집은 메뉴가 매일 바뀌어서 더